이장 말씀은 제가 설교한 가운데서 아마 가장 많이 한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성들이 보면 이거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여러 부서에서 했었고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제게는 의미가 깊은 그런 시간이라서 오늘 설교를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최근에 있어서 제게 가장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제 자신에게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 특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제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차근차근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가나안까지 곧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 고향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창세기 22장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 본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단순히 그냥 읽어 넘어가면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에 있어 내가 자라왔던 그 배경, 그 환경,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친구들, 그들이 다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영위했었는데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지금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고 떠나라면 그나마 좀 떠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니까 흔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가라고 한다면 사실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97년 제가 35 됐을 때 직장생활 7년이 못된 시점이었죠. 7년을 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학을 하라는 그 감동을 줬을 때 제가 1년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계획을 주십시오. 계획을.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너를 먹여 살린 것은 직장 회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너를 먹여 주셨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또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그 확신을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 이제 18년이 지났죠. 하나님이 제게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떠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보여주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갈 수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환경은 더 낫지 않을지라도 이분의 말을 들어서 내가 손해할 것이 없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정말 그 말씀하신 분을 내 환경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몇 번 그런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었죠.
우리 신앙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 더 안정된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안정된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불안정한 그런 곳으로 떠나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환경, 직장, 은혜 있는 돈, 이걸 의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더 열악한 곳으로 하나님 가끔씩 우리를 내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이제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은 아 이거 뭐 쉽지 싶은데 막상 우리 앞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을 받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약속입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환경보다 앞으로 환경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큰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이 말씀을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오해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 결단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더 큰 직장, 더 많은 보수, 지금부터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기대 속에서 신학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가서 목회하면 서울의 큰 교회만큼 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교회를 담임하게 될 것이다,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참 부푼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 현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50% 이상의 교회가 자립이 안 됩니다. 80% 이상, 100명 넘는 교인들이 20%가 안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가, 미끼를 던지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큰 민족이 된 적이 없습니다. 기껏 아들 이스마엘, 이삭 두 명, 그죠? 이스마엘 나중에 내 쫓으라는 것입니다. 말년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그두라는 첩을 취해서 여섯 명 아들 낳습니다. 여섯 명이 큰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다 적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이 야 크다 이렇게 하는 것과 재벌 그룹이 크다고 하는 건 다르겠죠? 많다 적다, 크다 적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오늘 돈 많이 줄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재벌 그룹이 오늘 아들에게 돈 많이 줄게 다르겠죠? 저는 아들에게 100만 원만 줘도 더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재벌은 아들에게 많이 준다고 하면 재벌 아들은 얼마 정도 기대하겠습니까? 억 단위는 기대하겠죠. 그래 많다 크다 이런 것은 누가 말하는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크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6명, 10명이 안 되는 자식입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의 자녀를 데려갔습니다. 다시 금 430년 지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었죠? 60만 대군이었으니까 다 합해서 뭐 2,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300만 명이 큰 민족이겠습니까? 적은 민족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천만 명. 우리나라를 큰 민족이라 합니까? 적은 민족이라 합니까? 5천만이라도 우리는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큰 민족이 되려고 하면 몇 억이 돼야 되죠. 저 중국 정도 한 13억 돼야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 당대도 아니고 6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을 죽어서 큰 민족이라 한다. 이거 뭐 하나님의 맞지 않습니다. 통꾸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시간은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여기서 크다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에서 규모라든지 숫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걸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서 크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도 얼마나 교회 빌딩이 크냐, 얼마나 교인 수가 많으냐,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교회 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은 큰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시겠느냐? 그는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손영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다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측면에서 크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측면에서 큰 것을 기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실추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뭔가, 큰 민족이 뭔가, 그걸 지금 말해준 것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민족은 바로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규모가 크고 영토가 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약속으로서 늘 강대국에 치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강대한 나라,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적 규모에서 영토가 많거나 인구가 많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그것이 바로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보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 두 단어인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는 들포를 맺지 못함이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극상품 포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를 원해서 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맺힌 건 뭐냐면 들포도가 뭐예요. 들포도. 그럼 극상품 포도가 뭐냐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 여기는 공평이라는데 번역상 이렇게 조금 달려놓은 것이 똑같은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 그 큰 민족이 뭐냐면 바로 세상과 다른 민족, 세상과 다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 몇 곳을 제가 한번 볼 텐데 여러분 뭐 필요하시면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잠언 21장 3절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 여기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가 결국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온 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우리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이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그 나라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기둥. 이 기둥. 이 기둥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인 것이고 이 기둥이 무너져버리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넘겨준 것은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은 뭐겠습니까? 교회죠, 교회. 그렇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넘겨주셨듯이 아무리 교회가 많고 크더라도 하나님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교회가 오늘날 뭘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자, 공의와 정의라고 하니까 뭔가 좀 감이 안 잡히죠? 그렇죠? 자, 공의라는 말은 쩨다카.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 우리 한글 번역 이렇게 막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참고 마시면 됩니다. 공의라는 말은 쩨다카. 의로움이죠. 그럼.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 재판, 공평, 이게 여러 가지 번역됩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로 이렇게 다시 접목을 시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냐?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그의 의가 바로 쩨레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 기둥, 이 여전히 예수님 강조하는 두 가지 그걸 말하는 거죠. 교회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추구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의는 뭔가? 공의. 미시파트. 의. 의로움이죠. 의. 의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옳은 것,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는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까지는 이렇게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의는 두 가지 의가 있거든요. 두 가지 의.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뭐가 다른가?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의라는 것은 무슨 옳은 일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게 됐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지 사람의 의를 추구하면 자꾸 관계가 끼어집니다. 내가 의를 행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 기도가 사람의 자기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기도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요즘 교회 장로님들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목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분이 장로님 기도하는지 목사 기도하는지 24시간 다들 본 거 아니잖아요. 함부로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거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런 것이죠. 내가 종교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가 올라와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 나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합니다. 10일 철저합니다. 그러나 죄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가 다른 게 뭐냐면 자신은 옳은 것을 추구하지만 죄인들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좀 잠시 내가 기도할 동안에 기도하고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까? 세 번을 다 자고 있었습니다. 얘들이 지금 수제자로 가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예수님이 만약 인간의 의로 가득 찬 불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 다음부터 나 따라다니지 마.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근데 뭐라고 했죠?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나오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시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로우니까 저들을 용서함으로 해서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워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이네. 그렇죠? 그래도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운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 판단하는 것이죠. 저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든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죠, 아론. 우리 같은 상식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해고시켜야 되잖아요. 해고시켜 남들 다 우상 만들자고 할 때 거기서 반대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제사장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론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 앞에 아무도 못 갑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한 사람도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도 하지 못하느냐. 믿음 생활 그렇게 하려면 때려치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나올 때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말했죠.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부인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걔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제자 중에서 그만큼 경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결국은 부인한 그 제자 베드로를 왜 예수님 품고 다시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죄덕크거든요. 죄덕크. 의를 행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을 긍휼이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시파트죠. 미시파트. 정의. 쇼파트란 말이 재판이란 말인데 앞에 제다크란 말은 이 말은 한 개인 개인이 가져야 될 윤리.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미시파트란 말은 어떤 그 공동체 속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같으면 뭐 재판관, 정치인들, 그렇죠.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들. 그러니까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품성이 바로 이 미시파트인 것입니다. 미시파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 형상은 바로 이 외형적인 모습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마음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씨 가운데 하나 뭐냐 바로 죄다카입니다. 죄다카. 하나님의 공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그 공의. 그리고 나서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그래서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은 이 미시파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재판관들에게 첫 번째 조건. 재판관들은 지금 그 권한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 재판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죠. 세상의 재판관들은 차별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법정에 한번 안 서보셨죠? 여러분의 죄가 없을지라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변호사를 잘 사고 돈을 많이 들이면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이 한국 사회 현실이고 세계 현실이고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 교회만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화하지 말라. 너희 회당에 막 근거락 치고 온다고 해서 아 여기 오십시오. 남루한 옷을 입고 저기가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 사는 겁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죠. 호텔 들어갈 때 좋은 차 타고 가는 거하고 모닝 타고 가는 거 차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당하겠죠. 그럼 교회 올 때 차별 당해야 됩니까? 안 되게 됩니까? 당하면 안 되죠.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많은 의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은 똑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차별한다고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못 먹는 것이죠. 너 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몸의 지체들인데 성도들이 다 귀한데 왜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먹느냐. 야단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교회 안에도 믿음이 큰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보통 믿음이 큰 자들은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 믿음이 약한 자를 막 무시하는 거죠. 아직도 술을 못 끊었다니 아직도 담배를 피우다니 집사님이 이렇게 막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주인이 받으시는데 너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누구를 위주로 다스림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되었습니다. 사실 공동체의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권력을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고아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짐승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탈하는 이런 본능이 있거든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될 때 가장 약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보통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주로 이제 막 흥분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제외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연약한 자의 의견이 대두되도록 그래서 항상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 강한 자, 가진 자의 말을 듣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정치 법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의 입장에서 법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 기업들, 가진 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세상,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아와 과부, 가장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이야기하면 성범죄, 동성애가 해서 망했다 싶은데 그거는 그 많은 죄 중에 하나인 것이고 진짜인 건 뭐냐면 바로 이 미시파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시파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막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보고 진짜인 거 아닌가 내려가서 내 확인하고 멸망시켰다. 그래서 멸망시킨 것이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 나오는 성범죄 이거는 하나의 몇 가지 이유 중 하나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달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작은 자에게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염자매 뜰을 메어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잘 보였느냐 이거는 세상에서 한 일이죠.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하는 거 아닙니다.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세우고자 했던 큰 민족 바로 이런 민족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세상 나라 어떻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입니까? 지배합니까? 지배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면 약한 자를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이 주차 관리하는 보셨습니까? 어디만 볼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설거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만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가 보면 22장에도 나오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이렇게 했을 때 불러 세워가지고 세상 임금들은 은인이라 칭함 받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하지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큰 자는 작은 자와 같아야 되고 힘 있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지니라.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세상에 지위가 있다. 돈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약한 자를 보면서 섬겨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막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막 폼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큰 자일수록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 미시파트와 쩌다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의 의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했던 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이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도 막 안에서 서로 막 세상처럼 싸우고 이건 뭐 큰 교회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작아도 믿음의 사람들 정말 세상의 원리와 다른 이 원리를 가지고 사는 집단이 바로 큰 민족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참 가슴이 설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유명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죠? 저도 아직까지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한번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사람의 돈이 다릅니다. 명예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사대학하고 청년집회하고 할 때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부르느냐, 실제로 더 잘하는데 알리지 않은 사람을 부르느냐, 정말 잘해서 선별해서 골라 선택해도 유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유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강사비도 많이 줘야 됩니다. 유명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면 수입이 달라지고 명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그 약속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져야지. 이 헛된 꿈이 되는 것이죠.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준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큰 민족이나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그 단어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글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말씀은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쪽을 강조한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글로 읽다고 어느 쪽을 강조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방송에 한번 띄워주시려고 제가 똑같은 걸 읽고 색깔을 조금 달리 해놓은 게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는 복이 될지라. 요 말씀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앞에 거겠죠. 앞쪽에. 또 좀 더 앞쪽에. 좀 더 앞쪽입니다. 좀 더. 좀 더 앞에. 앞쪽인데. 이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요 성경 구절을 딱 보면 뭐가 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는 요게 딱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 우리 마음속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중요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요게 더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시작과 끝이 오거든요. 이름을 중요하게 한다는 것은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거 지금 그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좀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유명하게 된다는 말에 탁 초점이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날 봤을 때는 유명하게 된다는 말은 중간에 끼인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할지라 이게 됐습니다. 유명한 것은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명해야지 뭘로 유명해질 것인가. 하나님이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출세하거나 돈이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게 이제 아까 나왔던 것인데 지금 여기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른 번역에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2장이죠. 에덴 동산에서 강이 에덴에서 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다시금 쫙 네 근원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쭉 성전을 적시고 바깥으로 쫙 나가는 것이죠. 요한 계시록에도 통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이 생수가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쫙 적시는 것입니다. 적시고 이제 이게 확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뭐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복을 받아서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에덴의 복은 뭐겠습니까?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 기쁨. 하늘의 복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우리를 통해서 쫙 흘러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 주시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 가수들은 막 매스컴에 막 TV에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막 많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유명히 하게 방식이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창세기 17장 5절 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니 사례 이름을 하고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했습니다. 그게 그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란 말은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사례란 말은 나의 공주, 귀부인입니다. 사라라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우리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 가정에서 내 가정만을 위해 살던 사람을 세상을 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됩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좀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김천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막 넓혀가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이름 바꾸는 사건이 야곱, 야곱이죠. 창세기 32장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살기 위해서 형의 뒷발꿈치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인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남 뒷꿈치 잡고 오는 것이죠. 내 살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거죠. 이게 야곱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밤에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겼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빌죠. 한번 봐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안 주면 안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겼다고 하는데 이긴 게 아니죠. 아버지와 자식하고 싸우면 팔처럼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겼죠. 아버지 져주는 거죠. 하나님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라. 번역 보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했는데 이게 좀 말이 뭐 번역이 옛날 히브리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사람이 번역을 하는데 다른 번역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전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기려고 남을 막 붙들고 남을 넘어뜨려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할 테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미시파트가 되는 미시파트.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을 바꾸는 사건 앞에 뭐가 있냐면 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이름 바꾸지는 뭐냐면 할례행이라, 할례. 할례.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펼펼 자르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데 남자가 고자가 되면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걸 자르고 나오는 민족이 큰 민족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름을 바꾸를 때 우리 성경을 뭐라고 되죠? 어디를 쳤다고 되죠? 한도뼈, 한도뼈. 한도뼈를 쳤다고 되는데 다른 어떤 번역 보면 남정의 음낭, 코안을 쳤다는 것입니다. 표피를 자른 거나 코안 자른 거나 남자를 병신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근데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인간적 욕망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너희의 욕망을 다 하나님 칠 때, 더 이상 너를 의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환도뼈가 쳐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이것들 다 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됐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어려운 길을 가면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광사 목사님과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걸 아멘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을 참수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를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고 있습니까? 안 내리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교회당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공산당을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까? 안 내리고 있습니까? 안 내리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다 내리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랬어도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힌 사람을 칩니다. 어떤 게 그냥 둡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볼 때는 너무 우리 쪽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러니까 너 함부로 나 건드리면 하나님 그냥 있지 않을 거야. 특별히 목회자들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막 교인들이 막 목회 대들면 하나님의 종을 감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 이기적이 독선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싸울 때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입니다. 자기 편. 하나님 아무 편도 안 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 말씀하실 때 그 앞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앞에 똑같은 구절 말씀인데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결국 뭐냐면 너를 잘해는 자에게도 너무 네가 친절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힘들게 한다고 해서 원수 맺지 말아라. 너에게 잘한 자는 내가 갚아주고 너에게 힘들게 하는 자는 내가 대신 벌할 테니까 너는 그 사람 차별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대라. 왜냐하면 그 너를 사랑하는 사람도 너의 원수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5장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할 것이다. 유대인만 사랑할 것이다. 이 착각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합니다. 단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죠. 불러서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만 친하고 원수는 그들도 보지 않는 것이죠.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그들 전해져야 되는데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든 친한 사람이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잘해준 사람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은 굳이 원수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역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뜻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됐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나이를 기록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어떤 순간에 나이를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서 왜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 기록하느냐.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믿은 것이죠. 여기서 비로소 내 하나님, 하나님 원하는 사람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너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 전에 인생은 하나님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갈 때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카운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었죠? 아버지 몇 살이었습니까? 아니,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까 제가? 아버지 몇 살이었죠? 답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을 봐도 괜찮습니다. 11장 32절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되어 있고 이제 12장 1절 나오니까 아 205세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이게 성경 기록 방식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브라함 몇 살 차이죠?
70살 차이, 그렇죠? 그러면 75세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버지 몇 살입니까? 145세. 그런 거 맞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145세와 205세까지 몇 살 차이가 있습니까? 60세, 6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데라는 아직도 60세를 사는 것입니다. 60세 같으면 누구까지 있겠습니까? 떠나고 25년 후에 누가 나죠? 이삭이 나죠. 그러니까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데라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성기 기록 방식인 것입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이 향년 170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삭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이삭이 그때 아주 결혼하고 40세 같으면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몇 살 차이겠습니까? 100살. 아브라함이 40세 같으면 이삭은 140. 앞으로 몇 살 아브라함 더 삽니까? 35년을 더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 기록은 창세기 25장 끝. 25장부터 더 이상 후반부터는 이삭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더 이상 아버지의 역사가 아니라 너의 역사를 내가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역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너의 역사를 내가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역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일에 동참하고 따라 났을 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과거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보니까 거의 거의 맞았네요. 2분 남았습니다. 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정들었던 곳, 내가 의지했던 곳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곳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승진해서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못하기 위해서 너 정말 나 믿나? 나를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못 믿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해하면 또 세상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 우리가 아는 숫자,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민족인 것이죠.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는 외적인 큰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외형은 적지만 내면이 큰 그런 것으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큰 민족은 바로 하나님 원하셨던 하나님이 세우려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길 꿈꿨던 그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제다카와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곳 나는 열심히 의를 행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상은 어떠냐 내가 의를 행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덧입고 우리가 그 의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미시파트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내가 재판관이라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지도자의 입장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의 입장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한국교회의 영혼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크고 사람 많이 모아도 이게 되지 않고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처럼 막 큰다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약자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뭐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름을 유명해 준다는 것도 단순히 우리 막 유명해지게 해서 뭐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젠 이웃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내 살기 위해서 남의 발꿈치를 잡고 받은 그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빌은 자에게 하늘 복을 주고 저주하는 저주들이라. 이 말은 하늘 우리 편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우리 편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차별하지 말고 공정이 되라.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5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보느냐, 그걸 가름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몇 년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서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냐, 따라서 하나님의 카운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사람, 우리의 선배들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